안녕하세요. 마카라메 그리다 김규상입니다. 세 번째 시간이 되었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패턴을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패턴을 두 쌍을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이두 쌍을 붙여볼 거예요. 패턴을 만들 때는 중심근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패턴을 붙인다는 것도 중심근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면 돼요. 왼쪽 패턴은 왼쪽 중심근을 먼저 진행을 했고요. 오른쪽 패턴은 오른쪽 먼저 진행을 했어요. 자, 그래서 왼쪽 패턴을 왼쪽으로 진행을 해보시는 거예요. 손 바꾸고 안쪽으로 이어잇기 두번 해주시고요. 자, 이쪽 부분도 오른쪽 이어잇기를 진행을 할게요. 이렇게 하고 손을 바꿔서 왼쪽으로 들어가면 그냥 이 패턴이 쭉 따로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는 이번에 붙일 거잖아요. 그래서 이 중심근이 오른쪽으로 이어잇기 두번 하고 오른편을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오른편 패턴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똑같이 오른쪽 먼저 이런 식으로 이어잇기 두 번을 하고요. 손을 바꿔서 다시 이어잇기 두 번을 해볼게요. 그다음에 이쪽도 이어엮기 두 번을 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붙이는 건데요. 자, 붙이는 방법은요, 아주 간단해요. 중심근끼리 교차해서 엮어주시면 되는 거죠. 두 패턴이 중심근이 반대쪽으로 넘어가면서 붙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왼쪽편 패턴을 계속 이어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왼쪽 다 하셨으면 오른쪽도 한번 해볼게요. 아까 왼쪽 편 중심근이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겠죠? 자, 여기까지 했어요. 그럼 똑같이 안쪽 부분을 다시 반복을 해볼게요. 이 여섯 줄이 이 왼편의 끈이고요. 이 줄이 중심근이 돼서 오른쪽으로 이어있기를 하시면 되죠. 그리고 오른편 6줄에서 이번에는 이 줄이 중심근이 돼서 왼쪽 이어엮기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이제 오른편에 6줄을 잡아주시고요. 가장 안쪽에 있는 이 줄을 중심근으로 오른쪽 이어엮기를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끈을 나눠서 중심근을 찾는 이유는요, 나중에 끈이 많아지면 중심근을 찾기가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작은 패턴 단위로 나눠서 보시고 중심근을 찾으시면 좀더 쉽게 중심근을 찾으실 수가 있어요. 네, 지금은 어렵지 않아서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지금부터 이렇게 나눠서 중심근을 찾는 방법을 익혀두시면 나중에 줄이 많아지고 복잡할 때더 쉽게 중심근을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게 되면 자, 이런 패턴이 나오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제가 색깔을 두 개를 나눴기 때문에 왼편은 빨간색, 오른편은 녹색으로 이렇게 쌓이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른 점이 있다면 이 가운데 중심근끼리 만나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은 반대편 색깔이 서로 교차돼서 빨간색 편에는 녹색 점이 찍혔고요. 녹색은 빨간색 점이 찍혔어요. 그런 이유는 중심근이 서로 교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심근끼리 교차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색이 바뀔 수 있는 거고요. 엮이기만 하는 끈들은 흐름 자체가 그냥 쭉 내려오기 때문에
엮이는 부분은 그 색깔 그대로 이렇게 엮일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색을 배색해서 팔찌를 만든다고 할 때는 이런 특성들을 잘 이해하고 배색을 하는 게 중요해요. 자, 붙이는 방법은 굉장히 쉽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붙였다가 떨어뜨릴 수도 있겠죠. 한번 떨어뜨리는 걸 해볼게요. 떨어뜨리는 건 그대로 하시면 돼요. 자, 왼쪽 여섯 줄을 잡아주시고 중심끈 오른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 끈을 중심끈으로 오른쪽으로 이어잡기를 두번 하시고요. 중심끈끼리 교차를 하면은 붙는데 안 붙일 거니까 교차하지 않고 반대쪽으로 먼저 만들었던 패턴 만들듯이 중심끈을 손을 바꿔서 해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패턴이 따로따로 또 만들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붙이고 싶을 때 붙이고 떨어뜨리고 싶을 때 떨어뜨리면서 내가 원하는 패턴들을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오른편도 해볼게요. 여섯 줄을 먼저 잡아주시고 왼쪽에 중심끈을 찾아서 이어엮기를 하시고요. 손을 바꿔서 오른쪽으로 이어엮기를 쭉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은 붙였고 위에 두 번은 붙였고 아래는 이제 떨어진 걸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패턴을 만들 때는 중심끈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된다고 했죠? 패턴을 붙이고 띄우는 방법은 중심끈끼리 교차해서 엮어주거나 아니면 서로 제갈기 가게 되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지난번에 배웠던 이 패턴도 사실은 왼쪽 반원과 오른쪽 반원이 중심끈끼리 교차가 되면서 붙고 붙여서 둥근 패턴을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이 패턴도 똑같이 붙이고 띄우고 붙이고 띄우고 해서 다른 모양으로도 패턴을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배워볼 것들은요, 어떤 특정 패턴을 만드는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이 원리를 이해해서 마음껏 내가 원하는 패턴들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게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마크라메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패턴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이 패턴을 기본으로 해서 많은 패턴들이 나올 거예요. 이 패턴을 먼저 눈 감고도 만들 수 있게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앞으로 배울 패턴들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이번에는 여기에서 배웠던 방법을 가지고 두 가지 팔찌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2m로 자른 끈을 6줄을 준비를 해서 반을 접었어요. 자, 그래서 처음에 한 줄을 잡아서 20cm 정도 떨어진 부분을 집게에 집어 주시고요. 나머지 끈들을 이제 붙여 주실 거예요. 지난번에는 자, 중심끈끼리 이어엮기를 하고 양쪽에 끈을 추가를 했잖아요. 자, 이번에는 평매듭으로 하나를 먼저 추가를 하고 자, 이런 식으로 평매듭으로 끈을 추가를 하고 그다음에 양쪽에 4줄씩 4줄씩 이어엮기를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지난 시간에는 홀수 줄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심끈을 제외해서 양쪽으로 한 줄씩 한 줄씩 나눌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여섯 줄이기 때문에 짝수예요. 짝수는 중심끈 한 줄로 하게 되면 다섯 줄이 남아서 양쪽에 동일하게 나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매듭으로 한번 붙여주고 양쪽에 두줄두줄 추가를 하게 되면 짝이 딱 맞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거고요. 자, 첫 시작은 동일하게 가운데 두 줄을 교차해서 이어엮기를 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왼쪽 먼저 이어엮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아까 평매듭으로 추가했던 끈도 해주세요. 그리고 오른편 이어엮기도 한번 해주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주셨으면 중심끈이었던 이두 줄에다가 끈을 추가를 해주실 거예요. 자, 이어엮기로 실을 추가해 주시는 방법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요. 끈을 추가를 할 때는요, 같은 매듭 크기가 나오도록 각별히 조이는 거에 신경을 써주세요.
왼쪽에 두 줄을 추가를 했고요. 그러면 오른편에도 똑같이 두 줄을 추가를 해야겠죠. 자, 이렇게 양쪽으로 두 줄씩 걸어서 모두 12줄이 걸렸고요. 아까도 6줄, 6줄, 12줄을 가지고 패턴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12줄을 준비를 했고요. 헷갈리지 않게 바깥쪽에 이어엮기를 안쪽으로 두 번씩 할게요. 맨 왼쪽에 있는 줄을 오른손으로 잡고 오른쪽 이어엮기 두 번을 해주세요. 둥글게 말릴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이번에는 오른편에 있는 중심끈을 왼손으로 잡고 왼쪽 이어엮기 두번 해주세요. 자, 이렇게 양쪽 끝을 먼저 했는데요. 먼저 한 이유는 끈이 복잡할수록 작업 순서를 어떻게 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져요. 지금 작업 순서를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지니까 처음에는 제가 이 작업을 하기 쉽게 어떤 작업 순서들을 정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조금 덜 힘들게 패턴들을 따라 하실 수 있거든요. 그 나중에는 이런 순서를 정하는 어떤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내가 만든 패턴을 정해보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안쪽에 패턴을 붙여서 하실 거잖아요.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끈이 많게 되면 어느 게 중심끈이지? 이런 식으로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반반 나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6줄, 6줄 나눌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 작은 패턴에서도 중심끈을 또 찾을 수가 있죠. 이렇게 왼편에 6줄을 찾아주시고요. 오른편 이어엮기를 해야 되니까 왼쪽에 있는 끈을 오른손으로 잡고 오른쪽 이어엮기를 이어가시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중심끈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오른편 6줄을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다시 3줄, 3줄 나눠서 왼편에 가장 안쪽에 있는 끈의 왼쪽으로 가야 되죠. 그럼 왼손으로 잡고 이어엮기를 해주시고요. 패턴을 붙여야 되니까 중심끈끼리 교차해서 엮어주시는 거예요. 특별한 건 없고요. 하던 대로 쭉 이어가시면 되는데 말만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자꾸 이렇게 해야 나중에 패턴을 만들 때 헷갈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시면서 아, 이거는 중심끈끼리 교차해서 붙여주는 거야. 지금 하는 이어있기가 같더라도 이렇게 따로 보실 수 있어야 패턴을 만드실 때 쉽게 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계속 이어가시고, 바깥쪽 왼쪽 이어있기를 다 했으면 안쪽으로 두번 들어오는 것까지 쭉 이어주세요. 작업 순서를 정할 때는요, 한번 중심끈을 잡았던 끈을 최대한 엮을 수 있는 만큼 엮어야 모양도 반듯하게 나오고 작업 시간도 단축할 수가 있어요. 자, 오른편 중심끈을 또 찾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한다고 했죠? 일단 반 나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패턴 두 개를 붙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 패턴도 반원과 반원을 붙였기 때문에 왼편과 오른편을 세 줄씩 나눠주세요. 오른쪽 이어엮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맨 왼쪽에 있는 끈을 중심끈으로 해서 오른손으로 잡아주시고요. 오른쪽 이어엮기를 해주시면 되시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자꾸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하다 보면은 방법들이 입에 붙으면서 내가 어느 날 술술 할수 있게 돼요. 역시 중심끈 잡은 손을 바꿔서 이렇게 이어있기를 이어가시고요.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처음하고 계속 반복이죠. 자,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 패턴이 만들어지겠죠. 자, 말없이 천천히 반복해 볼 테니까요. 보시고 따라해 보세요.
자,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시면 되시겠죠? 자, 이렇게 손목둘레에 맞춰서 패턴을 반복을 하셨으면 이제 마감을 해볼게요. 마무리하기 전에 이제 모양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보시면은 중식근이 내려갈 때 45도로 내려갈 수 있도록 각도를 잘 조절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꺾이는 각들이 항상 90도가 나올 수 있게 조절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려면 이 매듭과 매듭 사이에 이 끈들 있죠. 안쪽에도 있고 바깥쪽에도 있고, 이 끈들의 길이가 같은 조건일 때는 같은 길이가 돼야 되거든요. 만약에 모양이 납작하게 나온다 하면 이 끈의 길이가 너무 짧아서 그렇고요. 당겼을 때 늘어난다고 하면 이 끈의 길이가 너무 길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패턴의 반복을 끝내고 처음과 똑같이 마감을 해야하기 때문에 순서만 약간 바꿔서 하시면 돼요. 먼저 왼편에 있는 중심끈을 오른쪽으로 이어엮기 두 번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중심끈도 왼쪽으로 이어엮기를 두번 해주시고, 계속해서 똑같이 이어가시는데요. 왼편에 이두 중심끈이 만나기 전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다시 오른쪽도 이어엮기를 진행을 하시는데요. 역시 오른편 중심끈이 만나기 전까지만 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왼편에 안쪽으로 들어왔던 이 중심끈을 안쪽으로 해주시고, 오른쪽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 시작했던 거와 똑같은 모양으로 마무리를 할수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네 줄을 잡아서 평매듭을 한번 해주시고요. 양쪽에 네 줄하고 평매듭했던 줄을 잘라서 이제 볼로 마감을 해주시면 똑같이 마감이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마감을 해서 팔찌를 완성을 했고요. 오늘은 우리가 패턴을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붙인 패턴을 또 붙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이 되겠죠. 자, 이렇게 계속 패턴을 붙여 나가면 우리가 면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면을 가지고 가방을 또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방법들을 알아야 가방을 만들더라도 더 다양한 패턴들을 이용해서 만드실 수가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우리가 붙이는 방법 말고도 띄우는 방법도 배웠잖아요. 만들어 본이 패턴에서 일정 부분을 띄워서 다른 패턴을 만들어 볼 거예요. 더 재밌게 배우시려면 오늘 이 배운 이 패턴으로 이 팔찌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연습을 좀 해보시면 더 쉽고 잘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